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방 행복해지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제 강한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어떠셨어요? 시장의 흐름 따라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제 투자라는 것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미리 좀 싸게 잘 잡아 놓으셨다가 주가가 급등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은데 네. 결국 주가의 횡보 기간은 길지만 주가의 상승, 급등, 슈팅 구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싼 자리,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잘 모아두시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정말 나올 수 있는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보셨다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저위험 구간 종목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시간 가져볼 테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천보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네 종목에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 상장하지 않았죠? 근데 기관 주문액만 지금 1경 원이 넘으면서 역대급으로 흥행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관련들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재 기업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포스코 케미컬, 천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을, 지금도 유력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공급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이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 침투율은 아직 적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의 시장의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년도, 21년도 워낙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가격적으로만 저렴하게 그리고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정도에서는 접근 가능해 볼 만하다라는 스터디가 충분하게 되어 있다면 이제는 기업별로 가격 전략 이런 것들 세우셔가지고 필수적으로 전략이 있이 대응을 하셔야지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너무 차트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어려운 기간을 보낼 수도 있는 차트들의 모습들이 왕왕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업별 대응 전략을 필수적으로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곳이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주가 상승이 3배, 4배, 5배 이상 나왔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의와 함께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1경을 넘어가는 그러한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1경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생소하고 낯설고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흥행을 하고 있다 또는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너무 큰 공모 규모와 시총 규모 때문에 시장의 자금들을 좀 끌어당기는,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수급의 꼬임이 좀 나오는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최근 기관 자금들의 연이은 매도 수급이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일반 우리 투자자들도 시청자분들도 공모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18일,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사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어느 증권사에 이렇게 청약을 신청을 했을 때 그래도 균등 배정 물량이라도 한 주에서 세 주까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로 내가 청약을 참여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주말 동안 고민하신 이후에 내가 이 증권사에 계좌가 없다면 하루빨리 좀 만들어 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배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20년, 21년, 22년도에도 뜨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척도는 이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 뭐 15%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국내 3사의 글로벌 3사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그래도 앞으로 쭉쭉쭉 우상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는 단계, 그리고 이익을 어디가 더 잘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높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기대감이, 멀티플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는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와 카카오도 그랬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업종도 너무 고점에서 잡았다면 어려운 구간들을 좀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는 이 기업이 이 가격대에서는 참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이 스스로 납득이 되고 공부가 되어 있으시다면 그곳에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마련되고 있고 마련되었고, 앞으로도 그 구간을 찾는 것이 투자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소재 기업들, 이제 완성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증설을 했다면 소재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들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유망한 기업들이 많겠죠. 뭐 2차전지 소재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포스코 케미컬, 대주전자재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뜨거울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발생을 한다면 배터리 생산의 차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재의 국산화, 그리고 원료 수급에 있어서 안정적인 체계를 갖춘 기업들 좀 찾아보신다면 K-배터리, K-소재 모두 다 22년도에도 뜨거울 수 있다. 그러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잘 기다려보고 노려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배터리, K-소재에 대한 업종 분석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상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2차전지 대표 기업인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코스닥의 대표 종목인 첨보까지 이번 주에 짚어주셨는데요. 각 기업별로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 주식수에 대한 말씀을 좀 덧붙여 본다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로서 약 지분 81.8%를 보유 중에 있고요. 거기에 우리 사주 조합 분량이 3.6%입니다. 그러면 약 85.4% 정도, 85.5%가 보호 예수로 묶이게 됩니다. 상장 후 최대 주주는 6개월, 그리고 우리 사주 물량은 1년의 보호 예수가 있기 때문에 85%를 넘는 물량이 최소 6개월 보호 예수로 잡혀 있다.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은 일반 투자자들의 4.5%,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10% 정도 중 보호 예수, 락업이 되어 있지 않은 물량들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품절주다라는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품절주에다가 ETF나 국내 지수 추종 기관 자금들이 하나하나 매수 수급으로 잡혀질 수 있습니다. 뭐 코덱스 1조 3천억 원, 타이거 1조 3천억 원, 타이거 뉴딜 5,300억 원 규모로
기존 LG화학 비중을 17, 그리고 7.6%, 21% 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비중 이동 물량들이 에너지 솔루션으로 있다라고 본다면 적어도 4천억 정도가 좀 잡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금액들이 그대로 이동한다라기보다는 그간 소재나 2차 전지 섹터에서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왔던 모습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미 이 청약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매수 수급을 위해서 기관은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해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수 추종 펀드들은 이 비중만큼 또 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매수 수급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을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품절주다. 그런데 매수 수급이 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조기 편입 가능성까지도 좀 점쳐지고 있어서 크게 어디선가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LG화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들이 많습니다. LG전자가 61만원 바닥권을 가지고 다시 70만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품절주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LG화학을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시장에서 중력이 작용했고 중력이 작용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달을 하면 그곳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는 단순한 흐름들로 좀 본다면 2차전지 완성셀 기업들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한 시총으로 상장을 하고 그 이외 시총을 유지해준다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다시 한번 상승의 동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흥행을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재 기업들을 좀 본다면 포스코 케미컬과 천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의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국내 유일의 음극재 제조업체이자 음극재 매출이 20년도, 25년도 워낙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양극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0년도, 25년도까지 연평균 71%가량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캐시카우로는 포스코 조강 생산량과 연동성이 가장 깊은 철강 관련 내화물 그리고 생석회 관련 사업 부문은 꾸준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익은 유지가 되고 미래 먹거리로 음극재와 양극재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이 탄탄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은 GM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그곳에서 하이니켈 관련된 양극재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GM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이렇게 협업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 또 하나의 모멘텀은 포스코 계열사로서 원재료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료 수직 계열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음극재 사업부 원료 공급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았을 때 소재는 국산화 그리고 소재는 원료의 수급이 중요한데 포스코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 부분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보는 전해질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벤더의 다변화 그리고 대중 의존도를 좀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인가를 포스코 케미컬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천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래의 수익성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생산 캐파를 늘려놓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산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이 언제쯤 완공이 되는가
그 즈음에 한 번 더 주가 슈팅이 나올 것이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쉬어가는 기업들이 있고 쉬어가지 않고 꼬꾸라지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어감이 크지 않을 기업들 결국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기업들이 올해 내년까지만이 아니라 후년 그 이후까지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탄탄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너무 많이 종목들을 보유하시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종목수를 좀 줄여나가셔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섹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2차 전지 완성 셀이나 소재 기업들 중 한 해 농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조정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22년도도 뜨거울 섹터, 이번 주는 2차전지 그리고 소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